오늘 들어서 여러 번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녹화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지요, 이제. 예.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말이죠.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평창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굉장히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던 그런 때에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가지고 한반도의 전쟁 기운이 그렇게 감돌던 그거를 전쟁의 긴장을 완화시켰다. 이런 것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 탈원전. 그것이 굉장히 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선일보에 보니까 정말 이 기사를 읽어보고 탈원전이야말로 진짜 잘못된 정책이다. 자기 정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탈원전 정책만은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원전 바다에 띄우고 후쿠시마 재발 막을 신기술도 속속 세계 차세대 원전 신기술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원전을 말이죠. 지상에다가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원전을 띄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태에 이제 전기가 끊어지고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전기가 끊어지고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원자로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원자로의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로가 폭발하게 되면은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전을 바다에 띄우면은 정전이 됐을 때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원자로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냉각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바다에 떠 있는 원전이니까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더워지는 원자로를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죠.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너무나 감탄스러운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요. 과학이란 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인류의 평안과 안락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세계 각국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원자로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잡한 원전을 원자로의 축소 집약시킨 소형 모듈 원자로다. 이렇게 소형 모듈 원자로를 SMR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해상 원전 발전소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에서 세계 최초로 35메가와트 용량의 SMR 2기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 바다에 떠 있으니 사고가 나도 바로 냉각이 가능하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전이 바다에 떠 있으니까 무슨 사고가 나도 바로 이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원자로를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뉴스 케이지사는 SMR 최초로 작년 9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마쳤다. 뉴스케일 SMR은 원자로가 수조 안에서 작동한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도 원자로 주변의 물로 바로 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SMR은 소형 원자로라고 했잖아. 이거는 원자로가 물 안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해도 원자로 주변이 전부 바닷물이니까 바닷물로 순식간에 원자로를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1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6천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 에너지부는 테러 파워와 엑스 에너지에도 7년간 총 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 파워는
빌 게이츠가 SMR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테라파워의 신형 원자로 나트륨은 345메가와트 규모로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쓰는 소듐 냉각 고속로다. SFR, 이 소듐 냉각 고속로를 SFR이라고 합니다. 액체 나트륨은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 사고가 나도 과열될 가능성이 낮다. 액체 상태의 소금이 배터리처럼 열 저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원자로는 뭐냐면은 그 소금물로 그 만약에 사태의 그 원자로가 과열이 되면은 소금물로 그 원자로를 식힌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도 또 개발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소금이 배터리처럼 열 저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X에너지가 개발 중인 초고온 가스 원자로는 열의 강한 흑연으로 연료를 감싸 섭씨 1700도 이상을 견딘다는 겁니다. X에너지사가 그 개발 중인 초고온 가스 원자로는 열의 강한 흑연으로 연료를 감싸서 섭씨 1700도 이상을 견딘다는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녹아내리는 온도보다 500도 이상을 더 견딘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황혜순 교수팀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50메가와트 출력의 대형 선박용 SMR을 개발하고 있다.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납을 쓴다. 납은 물과 반응하지 않고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나면 바로 굳어 방사능 유출을 차단한다. 또 고속 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켜 천연 우라늄이나 폐연료봉도 연료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원전을 가동하고 나오는 그 연료봉 그거를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폐연료봉이라고 했는데 그 폐연료봉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또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한번 그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온 그 연료봉을 다시 또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것이죠. 그게 대단한 거죠. 바다에서 연료 무한 공급 가능한 원자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술은 이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없잖아요.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우라늄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하는 그 원료 우라늄을 그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 개발된 신기술은 뭐냐면은 땅에서 캐내는 우라늄이 아니고 바닷물에서 우라늄을 추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이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우라늄 걱정 없이 원전을 가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바닷물에서 추출하는데. 근데 이 바닷물에 있는 우라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말이죠. 바닷물에는 우라늄이 40억 톤 녹아 있는데 이 40억 톤이라는 분량은 대형 원전 1000기를 10만 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루 참 상상할 수 없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는 우라늄이 40억 톤이 녹아 있는데 그 40억 톤의 우라늄이라는 건 얼마만한 양이냐면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00기를 10만 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냐면은 그 바닷물에서 그 우라늄을 뽑아 사용했어도 우라늄을 뽑아 사용한 그 바닷물을 도로 바닷가에 흘려보내면 그게 다시 또 우라늄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이라는 얘기죠. 무한정. 바닷물에서 우라늄을 뽑아 쓴 그 바닷물을 흘려보내면 그게 또 시일이 지나면 또 우라늄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력이 재생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로 미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교수는 해수 추출 우라늄은 우라늄 광산이 없는 국가들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연료를 구할 수 있게 해줄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주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그 우라늄이 안 나잖아요. 그 우라늄이 나지 않는 그 나라들도 우라늄 걱정 없이 원전을 가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원전이야말로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게 뭐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친환경 진짜 에너지죠. 지금 뭐, 그 뭐 문재인 정부가 그 탈원전을 시킨 후로 그 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다고 산에 그 나무를 막 베고 거기다가 이 벌거숭이 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는 겁니다. 이 바다에는 김양식장을 다 없애버리고 그 김양식장이 있던 자리에다가 또 바다에도 이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고 야단들인데 이게 좀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산에 그 나무를 다 베고 거기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라니 얼마나 그 친환경적이 아닙니까? 자연 훼손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열이나 풍력이라는 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햇빛이 흐린 날, 비 오는 날 이런 때는 전력을 생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전만은 전천후 비 오는 날, 뭐 눈 오는 날 상관없이 1년 365일 아주 고품질의 전기를 환경 오염 없이 생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 탈원전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이 탈원전 정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전 기술이 계속 발전이 돼가지고 과거에 일본의 후쿠시마, 소련의 체르노빌 그런 사태를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자로를 그러니까 원전을 바다에다 원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해상에다 원전을 세우니까 어떻겠어요? 무슨 사고가 나서 원자로가 급격히 온도가 올라간다면 아니 바다에다 세운 원자력 발전소인데 바닷물을 끓여서 끌어올려가지고 열이 올라간 원자로를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그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최고 안전한 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겁니다. 최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최고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뭐 민주당 후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말이죠. 이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없던 걸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